안녕하세요. 오늘 XE3, 이제 오늘 배포되는 XE3의 테마 부분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발표를 할 홍성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XE3를 시작한 지 지금 딱 2년 정도 됐고요. 개발을, 딱이 팀에 들어와서 개발을 한지 2년 정도 됐고요. 사용한 지는 한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여쭤보았는데, 디자인 관련 얘기보다 좀 개발적인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디자이너 분들한테 좀 죄송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발표는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XE3가 새로 나왔으니까, XE3의 테마가 무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테마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XE3에서 테마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완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테마를 만들 때 필요한 XE3 내에 들어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또 테마 말고 스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스킨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간단히 구성을 알아보고, 그리고 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테마 패키지, 이런 플러그인 안에 이렇게 테마들을 다 넣고 해서 배포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테마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웹페이지 화면에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요소죠. 레이아웃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디자인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웹페이지가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XE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테마고요. XE1에서는 이게 레이아웃이라고 이름이 불려졌었죠. 근데 아무래도 XE1의 레이아웃은 디자인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의미보다 실제 와꾸라고 많이들 하시죠. 와꾸를 잡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테마로 이름을 변경을 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아웃이 있는데, 그런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게 테마고요. 좀더 자세히 보면, 지금 박스가 하나 쳐져 있는데요. 이 박스 부분이 아니라 이 박스 외 부분. 그러니까 이 박스 부분은 메인 컨텐츠죠. 메인. 그 페이지가 보여주려고 하는 실제 페이지의 컨텐츠를 안쪽인데, 컨텐츠 안쪽인데, 이쪽이 아니라 이 겉에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인 CSS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담당하는 게 테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화면에 이만큼을 담당하는 게 테마고요. XE1을 하셨던 분들이 여기 꽤 제가 보니까 얼굴 좀 아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XE1이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일단은 XE1의 레이아웃과 가장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차이점은 아무래도 템플릿 코드가 변경된 거고요. XE1에서는 자체 템플릿 문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법도 두 가지였죠. 예전 버전이랑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그두 가지 버전이 이제 전부 없어지고, 블레이드라는 템플릿 문법이 있어요. 이게 이 문법으로 대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테마 설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설정 페이지가 XE1 레이아웃은 XML로 구성을 했는데요. XML로 그 다양한 표현을, 설정 페이지에 대한 표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XE3에서는 좀더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XE1의 레이아웃은 그 레이아웃 디렉토리가 있죠. 그 안에 이제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XE3는 플러그인 안에 넣어서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 그 폴더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스킨이나 이런 거랑 같이 묶어서 배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XE3는 플러그인 안에 다 넣어서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럼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되게 간단해요. 물론 실제 만드실 때는 이거보다 엄청 복잡하고
필요한 것도 많겠지만 일단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더 구조인데 XE 구조예요. 일단 맨 위에부터 밑에까지 좀 불필요해 보이는 걸 잘라내고 네. 디렉토리 구조를 한번 표현해 봤는데 거기 안에 보시면 지금 플러그인스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마이 플러그인 위에 줄에 있는데 그 밑에 이제 플러그인들이 들어가고요. 그 플러그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마이 플러그인이라는 지금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밑에 테마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파일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대충 보이시죠? 요 파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디렉토리 안에 테마를 위해 필요한 파일이 딱 세 개가 있었어요. 물론 뭐 CSS 파일 같은 S 파일도 많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가장 필수로 하는 세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이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php라고 지금 옆에는 나오는데 my테마.php라고 제가 이름을 바꿨고요. 이 테마에 대한 클래스 파일입니다. 그 php의 클래스 파일이고요. 한번 안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라라벨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일단 네임스페이스랑 뭐 유즈 뭐 이런 네,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나중에 다 복붙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요 마이 테마, 나의 테마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든 거고 그리고 요 앱스트랙트 테마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만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요 렌더라는 메소드예요. 요 렌더라는 메소드인데 이 메소드가 결국은 테마를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페이지에서 내 테마가 출력이 돼야 된다, 적용이 돼서 출력이 돼야 한다 그러면 요 렌더 함수가 호출이 되니까 요 안에다가 제가 출력한 거를 다 적어 넣으시면 돼요. 이런 게 없었죠. XE1에서는 XE1에서는 그냥 HTML 파일들만 쫙 있어서 XE가 직접 그 HTML 파일들을 가져다가 파싱해서 보여주는 형태였는데 XE3에서는 요 함수가 일단 호출이 되고 이 함수에서 원하는 그 HTML을 만들어서 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큰 차이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뭘 할 수 있는 걸 넣을 수 있다, 이게 엄청 큰 차이인데 아마 직접 써보시면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안에 있는 요 코드는 그 블레이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레이드에 대해서 블레이드 파일을 파싱해서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 파라메터는 그 블레이드 파일 있죠? 파일을 지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composer.json 파일이에요. 전 시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XE는 composer 기반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XE에 들어있는 플러그인은 전부 다 이 composer.json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이 파일을 저희는 테마 등록할 때 써야 돼요. 어떻게 쓰냐면 네, composer.json 파일 내부인데요. 여기에 보면 엑스트라 밑에 익스프레스 엔진 밑에 컴포넌트라는 게 있어요. 테마도 하나의 컴포넌트거든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에다가 테마를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클래스 만들었던 거, 그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거 외에 부가적인 이름, 설명, 뭐 스크린샷 관련 정보가 들어가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맨 윗줄에 있는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테마 슬래시 마이 플러그인 골뱅이 마이 테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테마 네, 바로 빨간 줄이 없어지네요. 네, 요 테마는 제가 지금 여기에 써가지고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요 컴포넌트가 테마다 이거를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테마 외에 다른 컴포넌트 뭐 스킨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이렇게 앞에 자기만의 그 타입이 적혀야 돼요. 그 다음에 슬래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내 플러그인 이름이에요.
클럽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골뱅이가 나오고 내 테마의 이름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플러그인 안에 만약에 테마가 여러 개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 개 등록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여기까지는 갔겠죠. 여기까지는 갔고 이 뒤에 이름을 바꿔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블레이드 템플릿 파일인데요. 네, 블레이드 문법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는 가장 간단한 코드는 요겁니다. 아까 그 레이아웃 메인 컨텐츠 부분 있죠? 메인 레이아웃, 아니 그 테마 말고 테마 안쪽에 들어가는 메인 컨텐츠 영역을 출력하는 코드가 이거고요. 이거는 모든 테마와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블레이드 파일 안에. 그리고 이제 요 테마, 요 컨텐츠를 출력하는 코드 위쪽, 아래쪽에 뭐 여러 가지 HTML 코드가 쫙 들어가겠죠. 예,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제 많이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해서 플러그인을 만들고요. 이렇게 세 가지 파일만 넣어서 만든 다음에 XE에 설치를 하고요. 플러그인으로 설치를 하고 관리자 페이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XE3의 관리자 페이지 화면입니다. XE3에서 메뉴 하나를 추가하는 화면인데요. 그러니까 뭐 게시판이면 자유 게시판 하나를 추가하는, 자유 게시판 메뉴를 추가하는 화면인데, 요게 이제 그 자유 게시판에 출력할 테마를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 중에서 테마 목록 이렇게 쫙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등록했던 마이 테마가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런 거 일단 등록은 잘 성공을 하게 된 거고요. 쉽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테마를 만들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블레이드 템플릿. 써보신 분 계신가요? 블레이드 템플릿. 네다섯 분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해드릴 수 없고요. 여기에 매뉴얼이 있어요. 이게 라라벨에서 제공하는, 라라벨에서 만든 템플릿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라라벨 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고요. 또 저희 XE팀에서 한글 매뉴얼로 번역해 놓은 데가 있는데 한글 매뉴얼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잠깐 가서 보여드리면 이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코드 어떻게 쓰면 되고 이런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데이터 출력은 이렇게 합니다. 중괄호를 두 번 써서 많이 그 템플릿 코드로 많이 쓰는데요. 데이터 출력, 그리고 조건문은 이렇게 if문 많이 써보셨죠? 반복문은 for each랑 뭐 for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구성할 때 다른 블레이드 파일을, 템플릿 파일을 끌어다가 보여주는 include가 있고, 그거 외에 뭐 레이아웃을 뭐 확장한다거나 할 때 필요한 코드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또 JS 파일이랑 CSS 파일을 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뭐 로드할 때 그냥 뭐죠? 스크립트 태그 쓰고 링크 타입 시트인가? 그거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오픈소스고 CMS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플러그인이나 이런 데서 이런 코드들을 로드를 많이 하거든요. 거치면서. 그래서 같은 거를 로드하면 막 파일 두 개가 같이 로드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프론트 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론트 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그런 중복으로 로드되는 걸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 되게 중요하잖아요. CSS인데 뭐 부트스트랩 파일이 있는데 이게 뭐 맨 마지막에 로드되고, 자바스크립트를 예를 들면 뭐 jQuery 파일이 빨리 로드돼야 되는데 늦게 로드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처리해주는 기능을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테마가 출력하는 HTML 코드는 HTML 그 문법에 보면 body 있잖아요. body. 그 안에 부분만 테마가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뭐 head 부분에
내가 원하는 코드를 넣고 싶다거나 뭐 브라우저 타이틀을 지정을 하고 싶다거나 뭐 그런 걸 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한번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아까 보셨던 그 렌더 함수 있죠? 거기 안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 템플릿 파일 안에서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프론트엔드 땡땡 하고 CSS 하면은 CSS 파일을 로드를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번에 로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선순위 지정하는 건데 이렇게 부트스트랩이 먼저 얘네들보다 먼저 지정한 로드되게 할 수 있고 자바 JS도 마찬가지로 로드할 수 있고요. 이런 문법이 있는데 이거 매뉴얼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my-php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블레이드 파일에 넣어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감싸주셔야죠. 그 중괄호 두 개로. 그 다음에 테마 편집입니다. 테마 편집은 사이트 관리자가 이제 내 마음대로 테마 고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고칠 수 있는 파일을 사이트 관리 SE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get edit files라는 게 아까 보셨던 그 테마 파일 있죠. 그 테마 파일 안에 렌더가 여기 밑에 있고요. 여기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안에 뭐 이렇게 PHP 문법이긴 하지만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템플릿 파일은 어떤 게 있고 스타일 시트 파일은 어떤 게 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제 관리자가 테마 편집하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예, 이렇게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테마 편집 말고 테마 설정이 있는데요. 테마 설정은 XE1에 많이 해보셨을 텐데 XML 파일도 제공을 해주고 있죠. XE1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저희가 좀 테마를 만들 때 고민한 부분이 이 XML 파일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물론 조금이면 조금만 이렇게 XML 파일 적어주면 알아서 설정 페이지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걸 다 해주니까 편하긴 한데 할 수 있는 게 적어요. 제공하는 게 몇 개 없고 그리고 뭐 다이나믹하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다이나믹하게 뭐 어떤 게 설정해서 뭐 사이드 바가 나오게 체크를 했다면 그 사이드 바에 필요한 설정이 이제 또 쫙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XML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자유롭게 해드릴 수 있기 위해서 그냥 PHP 함수를 작성하시면 되게 했고요. 네, PHP 코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지만 좀 어려우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XML 파일을 한번 XE1에 있는 걸 가져와봤어요. 이게 다 설정 페이지 만들기 위한 XML 파일인데요. 끝이 없죠.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편하게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그냥 PHP 코드로 작성을 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모바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테마에서도 모바일을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좀 요즘 트렌드를 설명을 드리면 반응형 앱이죠. 리스폰시블 웹 디자인. 이게 요즘에 좀 트렌드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반응형 웹이 아니라 요즘에는 반응형 웹은 모든 데이터를 그러니까 모든 HTML을 모든 장치에 똑같이 보내잖아요. CSS 파일과 함께 보내면 그러면 이제 각 브라우저가 알아서 미디어 쿼리 이용하고 뭐 해서 화면 재가지고 출력을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서버에서 뭐 모바일 앱 필요 보내주지 않아도 되는 모바일에선 감춰서 안 보여줄 건데 뭐 그런 것도 보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요 그림이죠. 이렇게 똑같은 장치에 아니 여러 가지 장치에 똑같이 보내는 이제 이게 반응형이고 근데 요즘 트렌드는 조금 넘어와서 이렇게 조금 바뀌었어요. 요거는 이제 아답티브 웹 디자인이라고 적응형 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자 다르게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다르게
출력되게 빨리 보내주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지나서 요즘에는 네. 하이브리드 웹 디자인이라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스 코드를 그 적응형 웹 같은 경우에는 다 각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두 개를 합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소스 코드 하나로 만드는데 이제 여러 가지 장치에 맞게 만든 다음에 장치에 보내줄 때는 다르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제공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블레이드 문법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좀 강력할 것 같기도 하고 쓰다 보면 모바일 온리랑 데스크탑 온리인데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모바일 온리 안에 들어있는 건 이제 XE가 알아서 모바일 페이지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뿌려주고요. 데스크탑은 데스크탑일 때만 뿌려줍니다. 네, 그 다음 세팅 테마인데요. 요거는 큰 기능은 아닌데 기존 XE나 그런 경우에는 설정 페이지 있죠. 그러니까 관리자 페이지, 어드민 페이지를 테마를 변경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도 변경할 수 있게 XE3 넣어놨고요. 또 XE3는 일단 부운영자 모드를 만들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최고 관리자 외에 다른 서브 관리자들한테 권한을 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관리 페이지 설정 페이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게 자기 권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게 그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테마도 그 뭐 운영자마다 다르게 줄 수 있잖아요.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게 세팅 테마도 변경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좀 다르죠.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 다음 스킨인데요. 스킨은 반대죠. 아까 레이아웃 테마가 이 레이아웃에서 바깥쪽을 담당했다면 스킨은 이 안쪽을 담당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좀 설명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위젯 같은 경우에 위젯 스킨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또 여기에도 여기 보이는 것도 스킨이 담당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아무튼 스킨은 XE1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XE1에서는 모듈 스킨이면 모듈 스킨 그리고 위젯 스킨이면 위젯 스킨이 다 따로 존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위젯 스킨은 위젯 디렉토리 안에 그 스킨즈 안에 넣어야 되고 모듈은 또 모듈 안에 넣고 그래야 되는데 XE3는 뭐 그렇게 디렉토리를 찾아서 내가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플러그인을 통해 다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면 되고요.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서 아까 테마 등록할 때 그 composer.json 파일에 키를 만들어서 넣었잖아요. 그 키만 다르게 해서 넣으면 이제 그 뭐 모듈이면 그 모듈, 게시판 모듈이면 게시판 모듈, 뭐 어떤 다른 컨텐츠 위젯이면 컨텐츠 위젯이 자기한테 등록된 스킨을 찾아서 이제 가져와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똑같은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모든 곳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자세한 예는 좀 생략을 했는데 요 키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composer.json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를 이렇게 키 형식을 가져가면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잘 구분이 되시죠? 스킨을 가운데 두고요. 요 앞에는 내가 이 스킨이 무엇을 타겟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 게시판이면 게시판, 뭐 어떤 거를 출력할 때 이 스킨을 쓸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정보를 요 앞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 키는 각 모듈이면 모듈 이런 것마다 다 각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서 그거에 적은 다음에 스킨을 붙여주고 뒤에는 똑같이 내 스킨의 고유 키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회원 인증 페이지도 별도의 스킨으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게시판 스킨도 좀 키가 복잡한데요. 이렇게 작성해서 아까 테마 등록하듯이 등록하면 게시판 스킨으로 쓸 수가 있어요.
뭐 패키지로 배포하세요. 뭐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테마 이렇게 배포하시고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테마만 배포하는 게 아니라 테마 그러니까 전체적인 디자인 룩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테마가. 근데 테마뿐만 아니라 뭐 스킨 이제 그 스킨도 회원 인증 스킨이 있고 뭐 회원 트로피 스킨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XE1에서는 XE3에서는 일단 그걸 다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패키지로 만들어서 플러그인 하나에 넣은 다음에 배포를 할 수 있게 좀 이거를 이런 구조로 가자 해서 저희가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요거 하나 있었잖아요. 하나 대신 이렇게 여러 개 플러그인 파일 안에다가 컴포저블 파일 안에다가 등록을 하신 다음에 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빨리 끝난 느낌이 있는데요. 테마 제작자 분들에게 좀 더 자유롭게 더 고난이도의 테마를 제작할 수 있게 좀 길을 열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럼 아마 지금 뭐 개발자 아니신 분들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성은 지금 충분히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 것 같고 이제 그 위에 더 쌓아서 XML 파일 같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해드릴 생각이고요. 네, 그런 계속해서 노력을 해갈 거예요. 그리고 플러그인 안에 이제 테마 템플릿, 그러니까 테마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샘플 테마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제네레이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설정 파일 만드는 그 아까 설정 페이지 만들 때 뭐 XML이나 뭐 다른 방법 더 편한 방법을 써서 테마 설정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제공해드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